제가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위해서 좀 특별히 준비를 했고요. 어제 우리 여기 마치고 간 다음에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한숨 못 자고 마지막 작업을 제가 하고 왔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오래 계셔서 너무 피곤하셔서 그냥 제가 내려가라고 그러면 내려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시애틀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네, 혹시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예, 제가 지난번 처음 방송할 때 시애틀, 뭐 샌프란시스코, LA, 뭐 샌디에고까지 제가 언급을 했는데, 아이 또 그렇게 오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많이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평소에 제가 안 하던 방법으로 오늘 제가 아주 원고를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애국자들 가운데 애국자들이 모이셨습니다. 뭐 우리가 어떤 특별히 조직을 이용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뭐 광고도 제대로 나간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신 거는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좀 보태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애국자들 여기에 모임인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 나라에 이런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애국자들이 있는데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을 제가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스라엘이 그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유다가 망한 후에 130여 년이 지났으니까 한 4대, 그러니까 이미 한 4세쯤 되는 사람인데요. 페르시아 당시의 최고의 제국, 지금 미국과 같은 거기에서 왕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대단하죠. 크게 출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오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염려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유다,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형편을 말합니다. 큰 환난을 당합니다. 큰 능욕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황폐해졌습니다. 성문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어떤 사람들은 해외에서, 아이 그랬어? 그냥 뭐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정말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울고 슬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참 아주 애국자 가운데 애국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우리 조상들의 죄의 결과로 유다가 망했고 포로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고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그 정부의 고위 관직을 놔두고 사임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 옛날 그 황무한 땅 유다 거기 총독으로 자원해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내는 아주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잠언에 보니까 의로움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사람들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한국이 의로운 백성들이 산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지만, 죄가 가득하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 땅에 심판을 하시고 욕되게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한 뜻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6.25 이후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전체 한국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불의함, 불공정, 불법, 부도덕, 거짓말, 독선, 아집, 분열, 무사한일주의, 이기주의,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2016년 4월 13일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보수 여당인 새누리당이 아주 참패했죠. 이유는 보수 우파 정치인들의 독선과 아집과 분열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좌파는 95가 다르고 다섯만 같아도 단합하는데 우파는 95가 같지만 하나만 달라도 분열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파가 분열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고요. 독선, 아집, 분열. 이건 보수 우파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3대 악입니다.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저께인가요? 어제 김대중 칼럼을 보니까 뭐 제가 그분 글 요새 읽으면 시원치가 않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쓴 걸 보았습니다. 문재인 1년 지나간 평가하면서 뭐 쭉 이제 보수 우파가 어려운 거 얘기하고 난 다음에 보수 우파 이렇게 돼도 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우리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2017년 12월 9일 아주 국치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한국의 국회가 탄핵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한 국민의 불의, 불공정, 무법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할 때는 아주 공정하게 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미국의 대통령들 한번 탄핵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처음 한때부터 그냥 계속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고 탄핵시켜도 부통령이 있기 때문에 정권이 이렇게 흔들리는 법이 없는데 우리는 하는 것도 그렇고 제도도 지금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닉슨 대통령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미 하원이 조사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할 것 같으니까 본인이 사퇴를 했는데요. 빌 클린턴 대통령 경우도 무려 4년 동안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아주 진이 빠지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원에서 탄핵을 했습니다. 근데 상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또 내렸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대통령 한 명 세우고 쉽게 그렇게 처리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게 정말 저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탄핵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 어떻습니까?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아주 거짓되고 아주 불공정한 보도를 낸 다음에 한국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쓰고 해야 이게 균형이 잡히는데 너도 나도 같은 밴드를 타고 같은 왜곡을 타고 무책임하고 아주 불공정하고 더러운 보도들을 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게시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파렴치한 거짓말 60개를 폭로한다.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언론들이 거짓말한 것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제가 여기 놔뒀습니다. 한국 언론이 얼마나 불공정했는가. 대한민국 국회가 JTBC가 이런 거짓 보도하고 난 다음에 한국 언론들이 그냥 함께 모두 그냥 이 부패 언론으로 바뀐 다음에 고작 45일 만에 아까 2년 4년 걸리는데 45일 만에 그것도 단 한 번에 토론도 안 했습니다. 단 한 번에 조사도 없이 했습니다. 신문의 거짓, 과장, 선동적인 보도들 그거 가지고 검찰의 일방적인 기소 가지고 검찰에 박 대통령이 며칠만 좀 기다려달라. 그럼 내가 함께 이야기하겠다. 근데 그거 못 참고 그냥 했죠. 왜 그랬냐면 5% 지지도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친 건데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을 했습니다. 브라질 국회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참 정말 제가 미국에서 20년 여기서 지금 11년 있는데요. 또 미국에서 제가 많이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그 백인 주류 사회들 제가 좀 알고 그러는데요. 야, 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 민주주의 원조 본고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미국인들 한 두어 번 금융계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여자분들인데 중년이에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주 그냥 뭐 그 못 믿어 뭐가 뭔지 하여튼 뭐 그 제가 얘기하다가 Isn't it crazy?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Yes, yes.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모릅니다. 한국식으로 하는데 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법치주의 뭐 그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대중이 원하면 인민이 원하면 여론이 원하면 그게 법이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비이성적이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대통령 탄핵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자행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외국 사람들 견해를 좀 봤어요. 한국에서 지금 이제 37년 이상을 거주하는 사람인데 외신 기자 클럽을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그 민환 기자죠. 지금 컨설턴트가 돼 있고 2016년 12월 19일 날 Foreign Policy에 아주 좋은 글을 기고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박 대통령 탄핵이 불공정하다고 아주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적인 그 탄핵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 소위 민심 하는데 그 과격한 민심이 그 촛불록이 모인 거 여러분이 아시죠? 네. 뭐 평화로 그냥 치장을 하고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아주 과격한 민심이 야수처럼 돌변해서 법치주의를 붕괴시켜버렸다. 이게 아주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브린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일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대단히 지금 아주 자부심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력이 지금 많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한번 좀 어떤 좀 경천 동지하는 일이 한번 일어나서 좀 흔들려 봐야 겸손해질 것 같아요. 네. 달리 말하면 한국민이 박 대통령을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재판한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여론재판, 인민재판을 했다고 하는 게 우리네 결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국회가 불법적으로 탄핵했으면 그걸 분명히 바로 잡으려고 해야죠. 3권 분립이 돼야죠. 근데 국회가 한 건 뭐 우리가 그냥 넘어가겠다고 근래 못하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됐어요. 안 그렇습니까? 당장 쫓아내야지 저런 것들을. 것들이라고 해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박 대통령의 정당한 자기 방어권 행사 이걸 헌법 준수 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박 대통령이 특검하고 할 때 뭐가 쟁점이었냐면 비디오 촬영을 하겠다고 특검에서 그렇게 욕심을 부렸습니다. 박 대통령 측에서 그래서 그건 원치 않는다. 그런데 그게 자기 방어권을 행사한 건데 그게 헌법 준수 의지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제 말이 아니라 이건 김평호 변호사 같은 분이 말씀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부당하게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될 공정성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될 그러니까 김평호 변호사가 말씀한 것처럼 아마 겁을 잔뜩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아주 밖에서 촛불 그 거친 세력들이 있고 하니까 뭘 두려워했는지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파면해버렸습니다. 한국의 법원 역시 박 대통령을 불구속 재판하는 것이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구속 수사하면서 인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 외국 사람의 경우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꺼낸 것은 자유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제가 자유입니다. 영국 황실 변호사 로드니 딕슨이 있습니다.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제 변호사였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유를 박탈한 합법적인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아주 탑 그 변호사입니다. 인권 변호사로 아주 유럽에서 굉장히 탑권입니다. 탑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 뭐 대체가 아닙니다.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 참 정말 제가 아쉬운 건요, 이런 탑권들이 한번 한국에 와서 진짜 아주 이 사이비, 이 변호사들, 사이비 검사들 아주 묵살을 만드는 걸 좀 한번 봤으면 너무 좋았는데, 그렇죠? 이게 안 돼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한지 모르겠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만 말리니까 이 용기를 못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 변호사들하고 이 인터뷰도 하고, 또 뭐 다른 그 타임즈나 이런 그 인터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못 가지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불발되고 말았는데, 여기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박 대통령이 감금되어 있어야 한다고 법정이, 한국 법정이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지 모른다. 이게 저 검찰의 주장입니다. 증거를 인멸할지 모른다. 이건 검사의 주장입니다. 전혀 입증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로드니 딕슨이 전혀 입증될 수가 없다. 우리 한국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친박이 한 얘기도 아니고, 법정은 참되고 증명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항상 조건적인 석방이나 혹은 가택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대통령,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몸이 안 좋잖아요. 여자분이고. 그런 배려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천박합니까?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한 사람들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인민재판, 여론재판이죠. 국제기준에 의하면 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가택연금 상태에서 집구와 법원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로드니 딕슨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의 법원은 지금도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자들, 정말 이 국제적인 이 기준에서 이 재판도 좀 해보고 팍팍 깨지는 걸 우리가 좀 봐야 저 좌파들도 좀 정신을 차릴 텐데, 박 대통령을 미국의 의회나 미국의 법정이나 유엔 인권위원회나 한국의 보수 정권 아래의 법정에 세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동길 교수 아시죠? 박 대통령 하야를 처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 시민들하고는 좀 견해가 달랐는데, 얼마 전에, 뭐 며칠 전이죠? 김문수 지사하고 이제 인터뷰한 걸 제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박 대통령을 계속 감금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6개월 가뒀는데 그 이후는 풀어줘야지. 왜 그러냐? 그러는 걸 봤습니다. 또 뇌물 한 푼도 받지 않은 사람을 뇌물죄로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불의한 그 처벌을 하는 거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대통령 석방 문제는, 박 대통령의 지금 제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은 한 박 대통령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 시민의 자유에 관한 그 문제는 바로 대한민국 시민 모두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박 대통령의 불법적인 구속 재판은 문재인 주사파 독재 정권의 자유 압살 정책과 잔혹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의사가
박 대통령을 이렇게 동영상이지만 그걸 통해서 면밀히 이렇게 의사의 안목으로 관찰했습니다. 이제 심각한 질병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걸 보고요. 그 중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지금 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또 뭐 에디슨병인가?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감금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이건 고문, 사실상 고문 재판이다. 사실상 살인 재판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로 그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풀어놓고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의 잔혹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같은 사람도 그 배경 없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불법적인 감금 재판을 지지하는 한국민들, 그들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의식은 통렬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런 감금 재판을 비판하지 않는 보수파 역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보수파가 박 대통령의 이런 정말 치열한 인권 탄압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북한의 인권 탄압을 비판할 수가 있어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뭐 한국에 제가 나가면 대한애국당 그 태극기 집회에서 제가 늘 연설을 하지만 거기 뭐 빼고 나서 뭐 요새는 좀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권 문제를 끝까지 해야 되고 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나갈 때마다 한국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동포들이 힘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옹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하라. 박근혜 대통령을 왜 도와야 합니까? 여기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억압받고 있습니다. 고아, 과부는 뭐 가족이나 뭐 도움을 받을 위치가 정말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박 대통령을 잊지 맙시다. 그를 계속 옹호하고 무죄 석방 받을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네. 변호하라, 옹호하라, 도와주라. 특별히 권력이 다 떨어지고 특별히 정말 외롭고 어려운 처지에 돕는 분들이 진짜죠.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회주의, 인민독재 지향적인 정부입니다. 얼마 전까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주사파 정권이, 주사파는 뭐 학파가 아니죠. 주사파는 빠갱입니다. 주사파는 파랑이가 아닙니다. 주사파 빨갱이 정권입니다. 왜냐하면 빨갱이라고 그러면 이제 문재인 씨는 싫어해요. 그리고 또 고소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이 주사파 빨갱이들 아주 박아놓고 정치를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주사파 정권이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22일 청와대가 문재인 씨가 발의해야 할 개헌안을 공개했는데 토지 공개념 관련 조문입니다. 제128조 2항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국가가 한 개인 어떤 그 이 소유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국가가 생각하면 특별한 제한도 하고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사회주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이, 제가 뭐 별로 이 사람 이름 들으면 기분 좋진 않지만 하여튼 말을 들어보면 토지 공개념을 주장할 때는 소름 돋는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꿈꾸는 좌파들의 야욕이 드러났다. 이렇게 그 미사일을 썼습니다. 맞죠? 뭐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 시도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홍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그 이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몰아낼 때 제가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고 동영상을 올렸죠. 홍 대표 제가 뭐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또 이런 면에서 크게 볼 때 문재인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편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 이렇게 하니까 3월 26일 날 청와대가 문재인 씨가 공식적으로 발의해서 국회의안 정보 시스템에서 최종적으로 등재된 개헌안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그 다음에 넘어간 게 아니라 뭘 하나 집어넣습니다. 법률로서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네, 이거 보십시오. 이 아주 본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보수파에서 공격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아 이거 사회주의 이거 헌법으로 이렇게 오해를 단단히 오해가 아니죠. 실제가 그렇죠. 법률로 정하지도 않았는데 국가가 생각하고 너 필요 우리 필요에 의해서 너 그 저 토지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제한한다. 이게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광주에서는 공개념 개념이 통과하겠군요. 예. 거기에는 지금 한반도 각 구청마다 한반도 기가 달고 있습니다. 예. 이게 될 법입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한번 우리 구호해 보시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본심은 더불어 저는 벌건당이라고 부르는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벌건당 추미애 대표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 이야기를 또 슬쩍 들었어요.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네, 미국의 사회주의자이죠.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다. 오늘날 지금 봐도 타당한 얘기이다. 추미애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이게 빨갱입니까? 빨갱이도 중국식 빨갱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중국식, 네. 그 아주, 이 소유, 저, 토지 공개념,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여기 얘기해 놨지 않습니까? 아, 지금 봐도, 오늘날 지금 봐도 타당한 얘기다. 예. 근데 빨갱이라고 얘기하면 뭐 자기가 화낼 게 뭐가 있겠어요? 빨갱이 얘기해 놓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전체주의 체제. 공산당 독재 체제를 가진 북한과 중국을 좋아하는 문재인 세력은 아, 좋아 죽죠. 네, 아까 뭐 연애하는 거로 비유하셨는데, 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보수 우파를 보면 눈에 살기가 등등한데 김정은이 뭐 이런 걸 보면 그냥 뭐 껴안지 못해서 그냥.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네 아주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 2월 1일 더불어 벌건당 헌법 4조에 규정된 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4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자유 빼고 바꾸는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4시간 만에 번복을 했습니다. 이게 쇼쇼쇼가 아니겠습니까? 미친 짓이죠. 공당에서 결정을 하고 4시간 만에 번복을 해요. 자, 진짜 아주 정말 본인들이 창피하다고 느낀 거죠. 보수 우파 감시와 비판 때문입니다. 이 주사파 정권이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을 해서 남북 연방제를 실시하기를 죽어도 원합니다. 아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어도 우린 못 받습니다. 그렇죠? 죽어도 못 받, 죽어도 못 받는다! 네. 그겁니다. 죽어도 못 받는다! 남북 연방제 죽어도 못 받는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거추장스럽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신빙해정할 수 있도록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개헌을 위한 1차 시도는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는 거 보십시오. 내 뱉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 정권 너희들이 보수 차지하면 나 감옥에 집어넣어. 나 죽여도 좋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우리 여기서 끝장낼 거야. 남북연방제 돌아가고 조카통일하자는 얘기죠. 사회주의 개헌, 남북연방제 끈질기게 싸움할 겁니다. 이런 좌파들보다 더 질긴 보수 우파가 나와야 합니다. 아주 터프한 그런 그 보수 우파가 나와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저 악한 시도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싸워야 합니다. 이 밴쿠버에서 우리가 이번에 싸우는 또 아주 깃발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지난 5월 18일 날 국회 외교통일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경협 의원이 이런 외통위 회의에서 남북 간의 신뢰 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비핵화 검증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웃기는 얘기를 했습니다. 비핵화 검증하는 거 이게 누구 마음에 달려 있습니까? 김정은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뭐 조금 아부하고 조금 잘 보이고 조금 기분 좋게 하고 뭐 웃어주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횟가닥 바뀌어가지고선 근본이 바뀌어서 아 와서 우리 비핵화 검증에 이러겠습니까? 이 정신 나간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대북 전단 살포 문제 국회에서 태영호 공사가 기자회견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행위를 내질렀다. 어? 그냥 그 북한 그저 공산당들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전 공사가 국회에서 이번에 그 누가 부르셨죠? 국회 부의장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심재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초청하셔서. 거기서 했는데 한 얘기가 뭡니까? 아 김정은이 절대 그저 핵폐기 하지 않는다. 이게 골자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체제 붕괴하니까 그건 못한다. 그런데 뭐라고? 여기에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행위를 내질렀다고. 이 사람 북한 사람입니까? 남한 사람입니까? 빨갱이죠. 이렇게 말하는 건. 네. 빨갱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얘기했는데 미국 사람들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특별히 존 볼튼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김경엽 이 사람. 아,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면 아주 뭐 미워 죽겠죠. 얼간입니다, 얼간이. 네. 이 사람이 또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예로 들면서 남북 합의를 깨려는 악마의 속삭임. 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어디서 주소 드리는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악마의 속삭임. 아니 대북전단 살포하는 게 그게 우리 저 북쪽에 있는 동포들에게 참된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인데 이게 악마의 속삭임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네, 잘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답변하기를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또 맞장구를 쳤습니다. 여러분 북핵 폐기가 판문점 선언에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빈 깡통입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하고 난 다음에 마치 한반도에 참된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전선동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문재인 정권이. 그러면서 김정은이 헛기침만 해도 벌벌 깁니다. 아양을 떱니다. 우리 함께 평화하자고. 그렇게 구걸한다고 해서 평화가 옵니까? 더 아주 보기가 정말 아주 그 김정은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죠. 미국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평화를 얻기 원하냐? 전쟁을 준비해라. 옛날 로마 시대 때부터 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아닙니까? 한국은 전쟁을 부르고 있습니다.